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아까 그 노하우 중에 결국은 실적 개선의 여지가 크고 낙폭 과대된 종목으로 좀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은데 한국석유도 거기에 해당됩니까? 일단은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죠. 네.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이 조금 이제 이벤트가 계속 발생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제일 강하긴 하지만 네. 그래도 좀 같이 지수가 어려웠을 때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했고요. 또 이제 유가 관련된 이벤트는 사실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. 그래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경제 활성화라든지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유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해외 기관에서도 지금 배럴당 뭐 150에서 160달러까지도 유가의 상승을 흐름을 점치고 있습니다. 만약에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원유를 유통을 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하거나 그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실적을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좀 긍정적인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대표하는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장주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군들로 수급이 좀 가장 빠르게 좀 쏠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.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변동폭은 굉장히 좀 큽니다. 아무래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시장의 부담감을 느끼셔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런 업황 자체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시세를 좀 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런 생산과 수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유가랑 천연가스 쪽이 가장 강하게 이제 좀 이벤트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, 한국석유 뭐 실적이라든지 또 수급들은 좀 어떻습니까? 일단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었지만 네. 이제 누적으로 3분기까지 실적을 좀 보시게 됐을 때 순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배 정도 좀 증가했고요. 매출도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네. 뭐 아스팔트를 좀 주로 역량이 좀 많이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 유가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우호적인 업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이런 개인의 매매가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. 그래서 개인 위주의 좀 수급이 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타 법인이 조금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금융 투자나 투신 같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